반가워 친구들. 겉은 거칠어 보여도 속은 말랑말랑한 설립 아니야.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사춘기라고 불리는 시기, 2차 성징이라고도 하지. 사춘기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얼굴에는 여드름도 나고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기도 해. 그리고 키가 갑자기 크기도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털이. 아, 털. 근데 있잖아, 사실 나는 털이 없어. 정확하게는 겨드랑이에 털이 없다? 나 이상한 건가? 내 털털한 학교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학교 체육 시간이었어. 열심히 농구를 하고 땀이 너무 많이 흘린 거야. 우리 학교는 남고였기 때문에 모두 남학생들만 있어서 윗옷을 그냥 벗는 경우가 좀 많았다? 그때마다 내 친구들은 겨드랑이에 털이 있는 거야. 그것도 수북하게. 그에 반해 내 겨드랑이는 굉장히 밋밋하더라고. 이게 유전인가 싶어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내 겨드랑이를 다시 한번 보고 아빠 겨드랑이를 봤는데, 아빠는 겨드랑이에 털이 많은 거야. 나만 없던 거지. 굉장히 뭔가 이상해. 다들 나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TV 속에서 유명 남자 아이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겨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것도 당당하게 말이야.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랬어. 나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야. 나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중했어. 어렵지는 않았어.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씻을 때마다 몸을 관찰한 거야. 완전한 어른이 된 지금 내 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 겨드랑이는 털이 거의 없고 성기 주변이나 코수염은 또 털이 있다? 나는 딱 필요한 곳에만 털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완전 짜릿해. 그럼 나의 사춘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얼굴에는 여드름이 생겼지만 지금은 사라졌고,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가 와서 지금의 목소리가 완성됐어. 골격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키와 이 덩치, 그리고 어깨를 얻게 되었지. 마지막으로 우리 몸 곳곳에 털이 나오기 시작해. 하지만 나는 겨털은 없어. 괜찮아. 오히려 좋아. 중요한 건 털이 무조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겪는지,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른 특성이 존재하니까. 우리 몸에 대한 기준은 옳고 틀린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내가 되어야 해. 이거 잊지 마. 그림 보니까 어때? 우리가 다 같아 보여도 얼굴이 다 다르고 손에 있는 지문도 다른 것처럼 언제나 기준은 나,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들의 몸의 변화, 친구들의 몸의 변화는 모두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야.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설리반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게. 그럼 안녕.